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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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빠를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빠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운행해 가시는 아빠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살아가게 하고 존재하게 합니다. 하늘도 바다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새들과 물고기와 육지의 모든 식물, 동물, 그리고 우리의 인간 존재까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아빠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중간에 힘든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아빠가 제게 주신 아름다운 두 딸을 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고귀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아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소원을 올리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을 올리옵니다. 우리 가족 네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아담하며
아늑한 집을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며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자연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한강에 나가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빈이 가경이가 각자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터로 나가기에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주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차분히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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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아빠가 주시는 축복으로, 아빠가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정이 마침내 집을 얻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침내 서울에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아빠의 일방적인 도우심과 축복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거의 몸만 들어가게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며 아빠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커리지하며 소통하고 아름다운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고취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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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